기억을 걷는 시간. 오래된 식당에 있는 골목을 찾았습니다. 일명 민어걸인데요. 제가 네. 8억 2판장을 갔습니다. 네네네. 그랬더니 민어가 딱 오늘부터 제철이요. 팔딱팔딱 민어요? 오. 그거를 안 먹으면은 목포에 안 옮겨. 먹고 가야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3대째 하신대요. 이곳이에요? 길이 아홉이야. 3대째. 안녕하셔요. 세상에. 주방은 전쟁터 같습니다. 잡히는 양도 많고 찾는 손님도 많고 연중 가장 바쁜 시기죠. 한 7kg. 엄청 큰데. 이거는 적은 거야. 여름에는 한 20kg짜리 15kg짜리도 있어. 살이 무른 생선이라 솜씨 좋은 사람이 손질해야 생선이 축나지 않습니다. 5년쯤 자라야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요. 제주에서 겨울을 난 후 목포 앞바다로 올라오는데 지금이 딱 맛있을 때입니다. 냉동하면 감칠맛이 덜하기 때문에 여름 민어를 꼭 먹어야 하는 이유죠. 와. 와. 저기다 민어 회예요? 네, 이게 민어 회고요. 사장님, 저는 유달산을 퍼온 줄 알았슈. 산 아니야, 산. 민어에서 버릴 건 가시와 지느러미밖에 없다더니 먹는 부위도 방법도 다양합니다. 아니, 여기다 찍어도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찍어보세요. 찍어서. 회는 고추장이 아닌 이렇게? 고춧가루 네. 소스에 찍어 먹는데요. 어미, 먹은 건 민어인데 꿀먹은 벙어리가 되셔버렸네. 아, 계숙 씨, 어떤 맛인지 얘기 좀 해줘요. 이건 그냥 혀로도 씹어지네. 이가 없어도 그냥 먹을 수 있어. 그치? 엄청 좋은데요? 민어가 1,000냥이면 불에는 900냥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렇게 별미인가요? 담백해요. 민어는 그 이 전이나 이런 거 드시면 입안에는 그 향이 싹 퍼져요. 아. 이게 유분이 많은 거예요. 아, 유분이 많아서? 훨씬 더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과 특별한 잔칫날 맛볼 수 있었던 민어전. 묵은지가 느끼한 맛을 잡아줍니다. 입안에 딱 들어왔을 때 약간 어떤 향이 느껴졌는데 응? 얘가 들어가서 그 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부드러운 맛 남았어요. 맞아요. 부드럽고 고소한 민어전. 회보다 전이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막걸리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 양념으로 회무침을 하는데요. 이것도 별미입니다. 어부들이 잡는데 그 바다에다 대롱을 길게 끼워갖고 며칠간 그 민어가 우는 소리가 그 소 울음소리가 난대요. 어머. 그럼 거기다 준한 낚시를 던져갖고 예. 잡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민어는 더위를 쫓는 최고의 복다리미 음식입니다. 민어 자체가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양념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것도 비늘 말고는 버릴 것이 없어. 다 먹어. 백성의 물고기 민어.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이고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고마운 물고기입니다.